톱말이 이거는 안에 알도 들고 그 내장이 막 들어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장을 먹을 수 있어요? 어, 내장 다 먹어. 어머. 내장까지 별미인 청어 과메기. 어? 청어의 내장을 바다에 던져봤는데요. 진짜? 오, 뭐죠? 우와, 갈매기? 오. 갈매기들도 청어의 맛을 안아봅니다. 얼마나 호강하는데요. 잔칫날이네. 얼굴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이래. 그러니까 내장 하지만 맛있다, 이거죠? 갈매기에게조차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진미 중에 진미라는 청어의 알입니다. 그만큼 맛이 있어요. 와, 먹으면은 입에 하면 토실토실하면서 그 기분 말할 수 없어요. 네. 맛있겠다. 생선 손질부터 말리기까지 추위와 싸우며 고된 작업 끝에 만들어지는 청어 과메기.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청어 과메기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칼칼한 청어 과메기 조리. 좋네요. 과메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네. 잘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날도 추운데 아우 좋네. 아 이때가 제일 부러워요. 밥 생각나요. 밥. 밥 주세요. 밥. 쫄깃한데 안으로 씹을수록 아삭해요. 오. 그리고 새콤달콤 과메기 무침도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알? 알? 그렇죠. 이거 그냥 청어튀김 아니었어요? 알, 청어 알. 이야, 알 튀김이에요? 이 청어 알 튀김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오, 오 진짜 어리다. 이거 먹어보고 싶네, 진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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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어떨까요? 오, 아이고, 꼬닥꼬닥하게 먹는 거였네요. 아, 이게 씹으니까 팍 퍼지는데요? 그렇죠. 아삭아삭한. 멋있다. 잘 돌아왔네. 그렇죠. 진짜지. 그러니까. 반갑고도 반가운 청어 과메기. 동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청어 과메기가 부활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네. 네, 과메기를 보시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메기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과메기를 보관하실 때는요, 예. 수분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름, 비닐이나 신문지 등을 싸서요, 보관하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바다 가봤으니까 이번에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광범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네. 겨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설악산 꼭대기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 지금 대형 헬리콥터만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작전을 펼친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가보시죠. 자, 이미 겨울로 접어든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대피소 직원들 사이 신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데 자, 이때 대발 1700m 상공 헬기가 나타납니다. 네, 이 헬기가 대청봉에 상륙하면 오늘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내리고 바람을 쬐어 온 설악산을 긴장감에 흔들리는 헬기의 출동. 자, 한겨울 설악산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겨울 초입에 들어선 영하의 설악산. 지금 설악산 고지대는 입산이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정막을 뚫고 대응과 함께 나타난 헬기 한 대. 태풍 같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는데 이 거대한 헬기가 대체 무슨 일로 날아온 걸까 했더니만 월동 준비 화물 공수차 들어왔습니다. 월동 준비? 그렇습니다. 바로 설악산의 월동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고지대의 대피소에서 쓸 겨울 물량들이 산 아래 야영장으로 속속 집합하고요. 약 70톤 정도 됩니다. 식료품과 연료, 생수, 공사, 자재 등 엄청난 물량을 헬기로 옮겨야 하는데 짐을 싸는 작업부터 만만치가 않겠죠? 잘 싸야 되겠죠. 헬기로 날아가다가 그렇죠.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비행에 무려 2톤의 짐을 헬기로 수송한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장치도 동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올라가서 저희 조종사분들이 저 자동으로 분리를 시키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짐이 분리되는 거고요.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만 한다고 하는데 헬기 작업은 작은 방심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업은 이 겨울 탐방로 보수공사를 위한 크레인을 옮기는 겁니다. 아, 저게 들려요? 무게가 4톤,
헬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엄청나네요.